아니 왜 치아보험을 그렇게 가입하세요? 절대 TM이나 전화로 가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아, 지난 4년 동안 치아보험을 정말 몇만 분 이제 보험 가입을 시켜주면서 많은 분들 보험 혜택을 받아들이고 납입했던 보험료와 나중에 또 치과 치료에 쓸 치료 자금까지 그리고 또 쏠쏠한 용돈까지 다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면 1년 이후에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한다. 근데 납입한 보험료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보험금과 토탈해서 6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 또 치과에 가면 견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본인 스스로가 정말 고생하고 아팠으니까 여성분들은 명품백 하나 정도 받을 정도의 그런 보험금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치아보험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공부는 어느 정도 하시고 가입하라 아니면 가입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냐면 치아보험 대부분 가입하신 분들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하다가 전화로 TM이죠. 텔레마케터가 전화와서 뭐 임플란트 시에 얼마, 크라운 시에 얼마, 치과 가면 뭐 얼마씩 나온다, 엑스레이 찍으면 5천만 원씩 나온다. 정말 이러한 설레발 때문에 계속 전화가 오니까 마지못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치아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상담만 해도 상품이 얼마 정도 준다, 아니면 임플란트 얼마 정도 나오니까 혹해서 본인 스스로가 다이렉트 보험 혹은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얘기하면 많은 설계사분들이 디스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는 지인분 통해서 아는 친척이 아는 형님이 아는 누나가 이제 할 수 없이 치아보험을 추천해주고 판매를 했는데 너 치아 상태 안 좋니? 네,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 가입해. 치아보험 가입하면 임플란트나 크라운 시에 얼마 정도 나오니까 나중에 90일 있다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보험금 받고 해지해 라는 그런 얘기로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치과 치료 받았는데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 그리고 지인분을 통해서 했는데 그 친척분이 혹은 지인 뭐 누나나 아니면 형동생이 보험업계에 뭐 이직했던가 아니면 떠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마지못해서 본인이 알아서 공부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아니 그때 당시에 왜 고지를 안 했어요, 고지를 해야 되는데 혹은 고지 위반으로 부보장 뭐 면책이나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하던가 아니면 강제 해지하는 그런 여러가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치아보험은요 홈쇼핑이나 친척 아니면 SNS 그 누구한테 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민원율 말 그대로 보험금 못 받는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 아니면 소보원이죠. 소비자보호센터나 연맹 이런 쪽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 때문에 정말 클레임이나 아니면 이렇게 계약자가 따로 민원 건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 걸어도요 보험금 못 받는 건 매한가지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고지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약관 해석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금 못 받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설계사분들 아니면 계약자분들이 엄한 데서 가입하고 나서 보호망님 이거 보험 받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 뭐 상담료나 아니면 보험금에 뭐 10%나 20%는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저 보호망이 돈에 눈독을 들었으면 아니면 돈에 정말 욕심을 부렸으면 저 보호망 떼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하루에 몇십 명이 전화와서 도와달라, 보험금 받게끔 해달라, 뭐 보험금 얼마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만 저 보호망 무료 봉사로 해드리고 있고요. 그 보험금 안 주셔도 돼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저 보호망이 몇 년 전부터 누누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들었어요. 바로 조금이라도 알고 가입하셔라, 아니면 고지사항이라도, 아니면 일단은
제대로 상품 구성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한 후에 가입을 하셔라. 어떤 분들은 저 보험한테 상담을 받고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한 사람도 빈번히 있는데 다이렉트 보험이나 저 보험한테 가입한 거나 보험료나 보장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저 보험왕이 추천한 게 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 상담을 통해서 저 보험왕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홈페이지나 다이렉트 보험 그리고 전화로 와서 A땡땡 보험사 일단은 계약자분들이 치아보험을 왜 가입하죠? 짜잘하게 치과치료 받으면서 통원치료 뭐 5천원 만원 엑스레이나 파노라마 사진 찍어서 건당 만원 2만원 발제했을 때 뭐 10만원 2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돈이 나갈 걸 준비하기 위해서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목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병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임플란트, 브릿지, 아니면은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이런 부분들이 목돈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는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아쉬운 게 뭐냐면 A땡땡 아니면 처땡땡 이런 보험사에서 치아보험을 추천하면서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근데 정작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는 20만원, 10만원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는 담보가 없는 설계사가 추천한 경우도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료도 또 비싸게 3만원, 4만원 납입을 하면서 나중에 임플란트나 크라운 해야 되는데 에게 겨우 10만원, 20만원 보철치료 임플란트는 뭐 20만원이나 30만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 보험한테 중복해서 가입을 원한다고 빈번하게 지금 전화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많은 공부도 하셨을 거고 저 보호망이 컨텐츠 치아보험만 300개, 400개 이상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일반인분들도 제 영상만 보셔도 웬만한 1년 이상 다니신 설계사분 이상으로 많은 공부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치아보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술비보험 이런 민원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는 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된 채널에서 제대로 된 관리자를 만나서 가입을 하시고 보험금 청구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의 한주평은 치아보험 모르면 호구 호갱된다 호갱.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